따뜻한 화로 앞에 모여서 전력 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야구 없는 겨울을 스토브리그라고 합니다. 내일 FA 신청 마감으로 프로야구의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뜨거운 겨울입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올시즌 스토브리그가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는 이유. 일단 대어가 많습니다. 펀치력과 정교함까지 갖춘 타격, 내야수라는 장점에 28의 나이까지. 최정은 자타공인 최고의 제목입니다. 안정적인 좌완 10승 투수 장원준과 삼성 우승의 주역 안지만 윤성환까지 투수 중에도 거물이 즐비합니다. FA 선언 선수 숫자가 많은 것도 변수입니다. 내일 마감인 FA 선언 선수가 19명을 넘어가면 팀당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숫자가 둘에서 셋으로 늘어납니다. 소속팀 선수를 붙잡는 것 외에도 다른 팀 FA 선수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LG와 한화, 롯데 등 6개 팀의 감독이 교체된 데다 신생팀 KT까지 참가하는 올해 FA 시장. 강민호의 4년 75억 원 등 총 532억 원의 계약 총액을 이끌어냈던 지난해보다도 큰 시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올해 FA 시장에 대열을 낳기 위한 구단들의 각축전은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